9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강의도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끊어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빡빡하시면은 잠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종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은 세무사 자격증, 뭐 변리사 자격증 이런 게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자동적으로 따게 된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세무사 자격 보유 자격증이 땄는데 나중에 법률이 개정돼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 조정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 세법 같은 게 있죠. 세법을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보다는 그 분야에서만큼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세법 및 관련 법령, 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금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근데 자, 앞에서 요건 제가 여기서 했는데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돼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요렇게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퉜던 이유는 아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이거 세무사 업무를 하는데 왜 나는 변호사 자격증에 따라서 세무사 자격증 따라오면 돼도 왜안 하냐. 그들하고를 나를 차별 취급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요 판단만 하고 요거는 약간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95번 볼까요?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한 조항은,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이의 자유 경쟁을 막아서 헌법상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헌법상 경제 질서 위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만 판단했거든요. 헌법상 경제 질서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 대상 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공익이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 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례에서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경제 절세에 위배된다라는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익에 비춰봤을 때 이것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단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96번 같이 볼까요? 변호사 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 이거 왜 처음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위 말해서 스카이 출신 로스쿨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로스쿨생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이 높아버리면 그걸로 다시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험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합격했다라는 것만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학교하고는 상관없이 다 대등하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봤더니 성적 공개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스카이 로스쿨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명문 로스쿨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로펌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 직역 선택의 직업 수행에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냐면 성적 공개를 금지하니까 알 권리. 그래서 넘어가시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 공개 청구권을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판단은 정보 공개 침해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공개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로펌에서 이렇게 뽑을 때 오히려 성적 공개 금지의 그 취지하고 반해서 오히려 더 명문대성을 뽑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134번 표시를 해주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34번. 그 다음에 97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에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고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의료기관, 이거 뭐냐? 의약 분업 때문에 그러죠? 의약 분업. 만약에 의료기관 병원 내에 어떤 약국이 있으면 거기서 무조건 진단서를 받는다. 거기서 바로 사갈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사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제 그 담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그 약을 또 이렇게 처방해 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그래서 의료기관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 약국 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8번 같이 보실게요.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 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23조 3항의 공용침해, 그러니까 공용수용 사용 제한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의 수인하여야 될 뭐? 공용침해하고 구분돼서 뭐?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1항의 재산과 내용의 한계에 해당하는 거죠. 강제로 뭐 박탈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사회적 제약하고 공용침해를 제가 한번 쭉 이게 이제 제 교재가 이제 저희 TRS 아카데미에서 곧 출판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23조 1항이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3항 수용사용 제한은 및 그에 대한 보상까지 법률로 소화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용사용 제한은 공용침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23조 1항의 성격, 2항의 성격, 사회적 제약, 3항은 공용침해, 그 다음에 요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도로서 공용침해와 사회적 제약을 정도로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은 요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분리된 조항이냐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분리이론이 나오는 거죠.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그래서 이제 경계이론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의 차이로 구분된다고 그러고 분리이론은 재산권 제한의 형식으로 구별된다고 해서 그런 논의들을 제 책에서 이렇게 쭉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도축장 사용 정지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영어권을 강제로 취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기 때문에 공용 침해가 아닌 거죠. 그 수의나에 대해 사회적 제약의 내용의 한 내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수의나에 의한 사회적 제약의 한 내용으로서 자유권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99번 보실까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안 하시면 이제 이런 게좀 어렵죠. 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민법 1004조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속 결격 사유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민법 1004조에서 결격 사유인데, 자본주의를 지탱한 가장 커다란 축이 사적 소유하고 상속인 거예요. 이런 커다란 그 축이 되는 어떤 제도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건데, 결격으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유는 굉장히 엄격한 뭐냐? 고의로 직계존속의 피상속인은 살해, 고의로 상해에서 사망, 상해 치사, 아니면 사기 강박으로 유언 자체를 방해, 뭐 피상상속인이나 유언을 사기 강박으로 하게,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양의무 좀 했다고 상속 이 정도의 어떤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 된다. 더군다나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 결격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그래서 그걸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천사조 딱 이렇게 보시면 금방 판례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간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판례죠.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제가 3개 찍어드렸잖아요. 낙태죄, 병역,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다음에 헌법 16조 후문과 관련된 판례. 헌법 12조 3항과 달리 헌법 16조 후문에서는, 12조 3항에서는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을 이렇게 늦게 영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왜냐면 긴급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헌법 16조 후문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장, 그러면 요거를 한번, 조문 체계를 한번 다시 보죠. 12조 3항하고 16조 구별해서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뭐? 검사의 신청,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 사전 영장주의예요. 다만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에 해당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요 경우,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긴급체포라고 해요.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16조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사전 영장주의죠. 요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상 16조는 이렇게 사전 영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여기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헌법 재판소 해석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 예외 조항이 없지만 이 예외 조항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에서 이 조항을 둔 이유가 뭐냐면, 예외를 둔 이유가 그 장소에 현행범, 긴급체포, 막 중범죄를, 그러니까 현행범 막 쫓아가서 어디 딱 들어갔을 때 가서 이렇게 걔 체포하느라고 이렇게 뒤지는 거.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그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영장을 발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아까 그랬죠. 막 쫓아가서 걔 갔는데 영장 받으러 가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 긴급한 사정. 긴급체포도 뭐야?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가서 영장 받아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에,
그래서 16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런 조건 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돼야 된다. 근데 자, 16조 후문은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해석상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되 장소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나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and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거 쓸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헌법 조문을 해석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과서라든지 그 강사님도 교재에도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형 시험 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조 3항과 달리 16조 후문에서는 영장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는데 요건으로서는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 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과 소명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그 헌법 16조 영장주의의 그 어떤 그 예외가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부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가 틀린 거예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서 102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이런 죄를 범할 때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경우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한 경우에 한해 성립함으로 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 대상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가족등록부 등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누구에게? 형제자매에게 부여. 형제자매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은 개인의 어떤 그 굉장히 사적인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에게 부여하는 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보시면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게 포인트죠.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그 포함시킨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출제됐어요. 7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사례형으로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 객관식으로 이렇게 큰 문제로 통사례형 문제로 지문 5개를 다 이 사례 하나로 갑을병 뭐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사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 변경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에 지금 뭐 은행에서도 한번 해킹당해서 개인정보에서 천만 명 이상 자료가 쫙 빠져나가고 어디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조합하면 개인 정보가 그대로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렇게 다 노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예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자기정권 침해라고 봤죠. 유출 또는 오남용에 대한 피해 아무런 고려 없이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뭐? 본인 인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몰입할 게임에 중독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이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막 할까 봐. 그래서 반드시 회원 가입할 때부터 본인 인증. 이유가 인터넷 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6번.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변호인과의 접견이 아니에요. 변호인과의 접견은 아까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문제가 되는데,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사이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하면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고, 아까 또 수용자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용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그랬죠? 형사조사가 끝나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때는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될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녹음 녹화, 대화 내용 녹음 녹화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막 나가서 뭐 증인을 뭐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 증거인멸을 교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변호인 아닌 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녹음 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라든지 형사법률 저촉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 그래서 그게 미결 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왜 통신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둘 간의 대화에서는 통신의 비밀 문제가 아니는데 이 사안에서는 화상 접견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의 비밀 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화상 접견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됐죠? 107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부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같은 판례인데 20년 동안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 각종 의무까지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럼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 20년 동안 저렇게 한 거는 모든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년. 비교적 경미한 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게서까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유를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20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통신매체 자체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 이게 좀 광범위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태양은 행위자의 범위, 범행, 동기, 상대방, 행위 횟수, 방법,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 그래서 개별 행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만 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이렇게 규정한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조항한 거.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격증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수 없죠. 왜냐?
보통 0세에서 6세 요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사 표현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 대상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요즘 그 아이들 대상으로 그 학대하거나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화 내용까지 이렇게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모습만 보는 거니까 이게 과하지 않다고 봤어요. 어린이집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 의사 표현을 이렇게 잘할수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에는 상정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대화 내용이 녹음 기능 사용 금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대화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이제 이사장한테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이제 경찰서장인데, 용산경찰서장인 것 같은데, 용산경찰서장이 국민보험공단 이사장한테 어떤 사람을, 피의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뭘 요청을 했냐면, 그 사람의 그 국민건강보험 급여일자하고 요양기관명, 혹시 여기 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용산경찰서장이 그 이사장한테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줬어요. 그러면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그냥 뭐 위치 추적으로 해서 잡든지 하지 뭘 이런 건 개인정보까지 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고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죠. 그 괜히 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수집하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어요. 11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 113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 수사 대상. 그래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뭐였냐면 그 카톡방. 자, 카톡방에는 요 수사 대상이 된 A뿐만 아니라 뭐 B, C, D, E 뭐 이렇게 쭉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 카톡방에. 그럼 얘하고 대화한 거 얘하는 이게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요 카톡방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 대화 내용을 그 압수수색 영장을 봐서 요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얘한테만 알려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거 상대방에서는 통제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저항은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 뭐야? 아 얘가 범죄 어떤 뭐 관련된 어떤 그런 걸로 압수수색을 받았구나. 근데 이게 범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압수수색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얘뭐 이렇게 범죄자인가 이렇게 얘를 의심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또 통지하는 과정에서 얘의 어떤 개인 정보를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요 사람한테만 요 카톡방의 대화 내용을 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얘한테만 알려주더라도 자기결정 침해한다 볼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수사 대상에 대한 가입자 전기통신 상대방은 다수 봤죠? 그래서 모두에게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 통지를 위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수집해야 함에 또 다른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를 그 B, C, D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